기도 올립시다. 복을 주고 싶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베푸시사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모든 여호와의 책의 약속의 말씀이 지상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심히 가까웠나이다. 북방하려는 가마솥에 끓듯이 끓고 있고 모든 세계는 어둠이 덮여서 흑암을 뚫지 못하고 흑암에 빠지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학계에게 주시되 스룹바벨에게 모든 걸 정권대사로 맡겨주시면서 인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이 예지예정하시고 애굽 땅 주왕재단 다리우스 왕 2년 구의사 재단, 유신 2년 구의사에 실천적으로 재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시고 이 장막에 임하여 세계 민족을 살리되 세매장에서부터 야베장막까지 함의 세력도 다 와서 하나님 영광을 초막길에 돌리게 되겠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 본부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두 번씩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입니다. 10장은 심판을 하는데 하늘 본부에 네 생물체를 통해 하신다는 그룹의 이상입니다. 자,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가 계속 묵시를 봅니다. 그룹들 머리 위 그룹은 내 생물체 혹은 설악 하나님이 사용하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도우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그룹이라.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비유로 남보석 혹은 벽옥 혹은 진노의 홍보석 이렇게 두 가지로 푸른 보석, 붉은 보석 계시록 4장에도 홍보석, 벽옥, 푸른 옥 여기 남보석, 남보석이 푸른 색깔입니다.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보좌 형상은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속성이 큰 사랑, 큰 진노. 그 하나님은 사랑만 아니고 반대쪽에도 심판이 있어요. 진노의 날에. 자, 날은 7대 법이 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집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뱀은 모든 동물들은 그냥 종조로 나오라 이래요. 근데 사람은 그래 안 했어요.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물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근데, 짐승을, 뱀을 이기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가만히 있어도 뱀이가 도망가도록 만들어놓으면, 앉아, 누워 떡 먹기지. 그쵸? 응. 근데 그걸 안 만들었어요. 뱀을 못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걸 오늘 사람들은 못 풀어요. 왜 뱀을 만들었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뱀 왜 만들었어요? 뱀. 뱀 잡아먹어요? 뱀 잡아먹지, 사람들. 뱀이 비싸요? 고급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먹잖아. 그런데 불신자들은 뱀 먹어요. 그 뱀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바보같이 만들지 왜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 땅의 동물 중에 최고 지혜자가 뱀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의 강교한 뱀. 강교가 뭐요? 거짓말 박사요. 그래, 요즘 사람들도 거짓말 박사는
뱀의 말 듣고 따라가서 하와가. 그래서 망쳐진 거죠. 몸이 망가죠. 태어날 때는 예뻤지.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손자. 물고 빨았지. 근데 지금도 늙어도 누가 물고 빨아? 다 늙어 빨아. 죽을 때, 죽을 냄새가 수순한데, 지금. 예?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이 타락이 되니 동물도 따라서. 모든 짐승도 늙어 죽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속성이 영광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까? 그게 문제예요. 영광 받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면요, 사람이 영광 돌리겠어요? 부족이 없는데? 자기 영광이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고 영광 안 돌려요. 지가 영광 받아. 이 땅 임금들, 대통령, 예? 다 자기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그 삼위일체가 영이시란 말이죠. 그 우리는 육이란 말이요. 육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늘을 모른단 말이죠.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보고 사망을 당했는데,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와서 사람의 죄를, 야곱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 저주받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도 예수도 하나님도 본부가 보호자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도 하늘에서 막 북방에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폭풍이 뭐 그 앞에 단새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심판주. 여기 홍보석의 예수님. 진도 예수님. 그런데 여기 남보석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이 14만 4천 대표요. 근데 9장에서 사람이 여섯 사람 나오죠? 이거 특별 비밀이요. 이 땅에는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 헛소리해요. 나름 빼더라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십자가 돈 줄 알아. 아니에요. 십자가 돈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는요 하나도 못 살렸어요. 그러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도 몸은 뼈야. 그냥 두면 죽어야 돼.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들으면요, 이 삐딱이가 큰 군대가 돼요. 이런 비밀을 장도교는 알면 안 돼요. 예? 어릴 때 내 친구가 성경학교를 가서 안동성경학교. 지금 목사 되었는데 죽은지 모르겠네. 나하고 동갑인데. 방학 때 와서 설교를 해요. 성경학생이니까 시골에서. 이거 에스겔 37장 하더라. 그게 참 내 머리 좋긴 좋아. 그때 들은 것이 아니지 그래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아 말씀을 들으면 군대가 되는 거요. 영혼 구원이래. 그걸 배웠고 학교에서, 성경학교에서. 근데 내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닌데, 육체 구원인데, 그렇게 사도들은 구원의 한계점이 영혼만 구원시키면 돼. 근데 에스겔서 그 보면 안 돼. 예수님 안 했거든요. 사도들도 안 했어요. 사도들이 에스겔 37장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안 했죠. 근데 예수님 안 한 것을 금방지게 저희들이 강제로 성경 해석하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장로교 총회장이 금년에 부활절 설교했잖아요. 응? 강북 70주년 남북 통일이라고. 계속 그걸 밀어붙여요. 신문도 뉴스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 김삼만 목사 교회에서 이제 통일 70년 강북 통일 기도를 이제 서울시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그 말이 됩니까? 성경에 강북 70년이 어디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노환지 70년이지.
강복 70년 찾아와 보세요. 어디 있는가? 난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은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되지. 예수님도 은혜 해를 덮고 책 덮었지요. 그 덮은 책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때가 아니니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은혜 다 베풀고 와서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하니까 그 다음은 남은 거 심판해야 되지. 그래서 책을 줬지요. 받았어요? 계시록 몇 장에? 5장에 인권인수지. 성부가 성자에게 책을 줘서 그 책이 여호와의 책이요. 근데 안팎으로 가득이 차있어. 그걸 도장을 7개 찍어놨는데 첫째 인을 때내게 흰말이 나서 멸류관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 그게 430년이요. 예수님 탄생해서 30살에 말라기 1장에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430년 두 번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보좌에 서는데 9장에서 여섯 사람 나왔죠? 그거 한번 물어보고 알아오세요. 장로님과 목사님 성경 좀 알고 싶은데 에스겔 9장에 여섯 사람이 뭡니까? 뭐면요? 답을 못 줘요. 몰라요. 그분은 알면 큰일 나. 성경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 누구 알아요? 수료밥 외에는 손도 못 대요. 뭔지 내용도 몰라요. 베드로요? 고기쟁이요? 직업이 어부요? 근데 예수님 열쇠 주니까요. 열쇠 탁 키려니까요. 야,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뭐요? 불의에 전하는 복음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요. 영혼의 구원. 육체는 안 된대. 풀같이 썩었다 부활한대. 확실하죠? 그러면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육체도 증거 마침 올라간다니까. 그래, 열두 제자지만은 사명이 달라요. 그럼 가르주다는 무슨 사명이요? 제자인데. 예? 하도 가난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명이야. 예? 그럼 예수님 주변에 용이 꽉 찼어요. 그 용이 예수가 만든 뱀이요. 뱀이가 예수를 조롱해요. 네가 창조자냐? 어디 맛 좀 봐라고. 막 로마 정부의 귀신이 들어가, 용이 들어가서 예수를 잡아라 십자가 못 박아요. 그 예수님 알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내가 이제 만왕의 왕이다. 그걸 아니까 같이 아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힘드니까 이게 왕 되는 길인데. 예? 여러분 왕 되고 싶죠? 대답해봐요. 왕 되기 싫어? 이거 들고 와. 이거 걸머지면 왕준대. 이거 걸머지면은. 근데 힘들어. 이거 전화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단이야,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 응? 그게 이제 상급이요, 피파기. 피파기 상급이라요. 응? 마태 5장, 8개 복을 받아가라고. 8번째가 피파기 복이에요. 그럼 이사야 19장에는, 거기는 5사람이 나와. 에스겔 9장에는 6사람인데, 그게 비밀이요. 근데 이사 19장 19절에는 중앙계단에 또 한 구원자가 옆에 있어. 그게 5개다 하나 보태면 6개야. 근데 에스겔에서는 아주 6명이 남아. 근데 하나를 띄니까 5개야. 한 사람은 뭐 차서? 허리대. 허그리 허리야. 목통 차서 목통. 목통이 한 구원자요. 에스겔이가. 이게 지구 종말의 세계의 핵심이요. 그 이걸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당 중앙재단은 안다 그 말해요. 이런 보면은 재단에 왔다면은 용이 기분 좋다 가만히 있을까 입을 벌렸을까. 이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 여러분 잘 못 느껴요. 안 당하니까 난 날날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 용의 세계를. 자 이사야 27장과 용 잡았습니다. 이사야 27장. 응? 용을 잡으면요 에덴동산 세복이에요. 응? 용 잡는 전쟁이 세일 역사요. 27장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 10장도 심판이요. 하늘의 심판. 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게 철장건세요. 용 잡는 다시 연.
예수님 아버지가 받은 일곱 교보한 책이요. 날렘빔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용은 사명자요. 용이 그냥 안 물러서요. 예언을 이룰 때까지 찔러야 돼요. 그렇게 야곱이 얼마나 고생스러워. 응? 용의 냄새가 나요? 안 나? 그 콩 먹는 냄새야? 그 마귀 냄새 나요? 안 나요? 뱀이 지나가면요, 쉬어 갑니다. 뱀 소리가. 예? 뱀이 용이요. 그게 하나님이 용을 사용하고 잡아. 그 인을 다치면은 용이 필요 없어. 그 용과 싸워 이겨야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싸울 거요? 손잡을 거요? 손잡으면 음녀야. KNCC 음녀요. 손잡았어. 다원론. 예? 다원론이래. 하나님은 유일신, 일원론, 일원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다보셔서는 여러 하나님이, 여러 신이 있다는 게 다원론이에요. 만을 닫자. 예? 하나님 원본인데, 원리인데, 마귀도 옆에 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원론. 통일교 전도관 문성명 다 이원론 말이에요. 마귀도 본래 있었다. 그렇게 아담 위에 또 사람이 있었다. 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담 아버지 있어요? 그럼 아담 배총 있냐? 없다, 이게. 그냥 소리하고 있어. 아담 위에 사람 없어요. 근데 억지 해석해. 네피림 있어, 네피림. 장수다. 그 성경 모르면요. 머리를 말 머리를. 성경 머리. 본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종을 보내냐? 알지. 안 보내면 몰라요. 나는 여러분 마음의 비밀을 다나 몰라. 조금 알지만요. 그 여러분 알고 있지? 숨은 골방 비밀 있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감추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 죽어도 이 못 여는 비밀 있잖아. 없어요? 있지. 그거 남한테 말 못해요. 창피스러워서.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속 좀 보자. 속 보인다. 많이 감춰놨네. 골방에 가니까 성전에 곤충 우상이 꽉 찼어. 그렇죠? 에세겔 8장 있잖아. 에세겔에 가자. 어디 가는데요? 내 집에 가보자. 아, 솔로몬 선 가니 담이 딱 해서 구멍을 뚫어놨어. 야, 이거 뜯어봐. 담을 허니까 안에 모든 뭐 곤충 메뚜기 우장 뭐 우상이 꽉 그림을 그려놨어. 그거 보고 70인 장로, 25인 장로가 절을 해. 메뚜기님 복 주세요. 지렁이님도 복 주세요. 곤충을 놓고 복을 빌어. 그게 귀신령이죠. 그리고 태양을 보고 태양님, 햇님 복 주시오. 달님 복 주시오. 이렇게 하고 앉았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고 그 영이 망가지니 눈에 보이는 게 신인 줄 알아. 그래서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복 주세요.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가 우리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돈으로 마음이 끌려. 돈 주면 받을게 안 받을게요? 안 받지? 절대 안 받지? 뭘 안 받아 받고 사는데 지금. 그게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못 이겨요. 이김을 줘야 이기지. 그 이김을 주는 재단이 여기 먹동창 사람.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 한 구원자. 그 이미 도장을 맡겨놨다고요. 그 도장을 내밀어야 항수가 도망가지. 그 외에는 항수가 도망 안 갑니다. 그 임마진 종이 앞으로 시험산에 천열매지 성신이로는 안 돼요. 성신 받아도 육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오순절이 다르고 초막절이 달라요. 용을 잡았죠. 그 용 잡은 사람이 누구냐? 25장에 포도주 먹고 체이 돼. 26장에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 믿고 여기 용 잡을 군대는 그 옆에 봅시다. 26장 19절에 자, 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순교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아벨로부터 1차 부활인데요. 우리의 시차들은 이건 변화성도입니다. 14만 4천은 죽은 자와 변화성도가 1차 부활이요. 계시록 20장 4절에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렇게 용 잡으면은 일어나요, 1차 부활에. 그래서 특글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특글 뭔지요? 그 섞여 살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이 이슬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슬, 담배. 말씀이, 예, 요즘 모든 오곡백과는 가을이 오니까요, 새벽에 이슬을 기다려요. 그 새벽길 가면요, 바지깨기 다 젖어, 이슬이 내려가죠, 풀밭에. 그 곡식은 이슬이 있어야 열매를 맺혀요. 그 하나님도 그와 같이 종말에 늦은 비는 이슬 같은 비다, 담비다, 이슬비. 그래서, 이슬은 빛난 이슬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언제가 나와요? 부활이. 요한복음 5장 보면요,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지나치고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어디 가서든지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안 믿어, 안 믿어 할까요? 안 믿어, 믿어. 에이구, 목사도 안 믿던데, 일본이 칼을 들고 너 신자 좀 해. 예, 예, 예. 죽이 전부터 안 했어. 그래도 죽어도. 막다른 골목 가면요, 악인지 선인지 분별이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백성인지 지금은 몰라요. 섞여 살아. 그 곡식밭에 잡초도 있고요, 곡식도 있어. 그런데 타장바닥에 와야 쭉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용하고 손잡을 거요, 싸울 거요. 근데 아담은 졌어요, 뱀한테도. 용이 아니야. 아담의 대적자는 얘 뱀이지 용이 아니에요. 그 아담이 졌으니 뱀이가 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다 예수가 순종해서 용을 잡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 우리 예수님이 보낸 구의사이기 때문에 용 잡는 군대인데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 그 예수님 보낸 종은 구약은 다 맞아 죽어도 예수님이 살려내야 돼. 왜? 당신의 군대거든. 당신의 종이거든. 그렇죠? 그럼 가인이가 아벨을 죽이고 지옥 가요? 그 아벨은 억울하게 말해주고 왕이 돼요? 그 왕을 나오려면 옆에 누가 죽여줘야 돼. 왕을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왕 만들려고 가정의 식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미가 7장에 있어요. 알았어요? 가정의 식구가 원수요, 원수. 다윗의 원수가 미갈이요. 예? 미갈이 누구요? 사울의 딸이요. 큰 왕의 딸이 다윗을 시집와서 다윗을 비방했어요. 아이고, 왕의 주제에 뭐 벗겨매고 춤추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예? 다윗이가 누군데? 예수인데? 없어진 왕권이 새로운 왕권을 보고 비방해. 그래서 다윗이가, 여봐. 당신 겁도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예수야. 당신 눈에 예수를 안 보이지. 그렇게 입이 막 열려서 나 비방했지. 당신 앞으로 애기 못 낳아. 그 밭을 안 쓴대 하나님이. 그래 다른 밭을 쓴대. 그 다윗이가 장가에 몇 번 갔어요. 참 머리 좋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남의 장가 간 거 다 알아 그래. 그 미갈은 아니야. 갈라 밖에 나갔어. 그렇게 다윗을 존경해야 씨를 받지. 다윗을 대적하면 씨를 안 줘버려. 오늘 영적도 여러분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최고로 사랑해야 이 말씀의 꿀맛이 나지요. 사랑 안 하면 무 뿌리 먹는 것 같아. 심심해. 말씀이. 응? 그러면 에스겔 10장에 자 이제 하늘 본부의 뜻이 9장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세계의 대표가 여섯 명이다. 한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죽이는 행복이 되고 나온다. 그런데 이제 먹통창 사람이 우상을 앞에 놓고 이 가정한 우상 우는 사람은 이마에 포를 해줘요. 그래서 9장 6절 보세요. 5절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이게 5개월까지 순행은 성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게 후삼년은 수정통치인데 후삼년 끝에 만왕왕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와요. 아마겟돈은 대중선악전인데 악을 싹 제하러 와요. 그 악당들이 누구냐? 입맞지 못한 사람들. 입맞은 사람은 예수 신부고 이마 인이 없으면요 다섯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로 총으로 죽이러 와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신부를 고난의 풀며 던져서 달달 볶아서 예수 다 함께 만들어주고 불택자들은 마귀 쪼개져가지고 마귀가 사용해요. 육자배기들, 협상주의, 다원론.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그 악을 없애러 와요. 아마겟돈 때 45일 동안. 45일이요? 응? 30일은 육체, 짐승의 보좌, 짐승의 새끼들 막 응? 헌대가 나고 막 어? 독종이 나고 바닷물이, 강물이 피가 되고 햇빛이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보좌에 막 흑암이 나와서 사람을 고통 주고 그럼 여섯째 대접대 아마겟돈에 불바다 돼서 일곱째 대접대 되었다 하면요 바벨론이 박살나가 세 갈래로 없어지고 예수님이 예, 되었다 하면은 이제 모든 성경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핵심적인 것을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묵시를 줬는데 이제 열렸어요. 이 목사님도 에스겔 몰랐어요. 예레미야도 안 했어요. 그때 교육자님께 물어봤어요. 목사 특강 받을 때 그때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수도네가 목사님 잘 못 만나요. 겁이 나서 못 만나요. 예? 나는 지령이 이렇게 누구 다 만나주지만은 이 목사 함부로 만날 수도 없어요. 총무가 있었어요. 허가 맡아야 들어가요. 목사님 사무실에. 함부로 안 들어가요. 예? 뭐지 모르가 봐. 예? 근데 나는 물어보고, 여보, 총무, 나 저 질문이 있어. 저 가야 되겠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좀 갖춰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 물어보지 내가. 그래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니 답이 왔어요. 뭐냐 답이 참고서한다. 참고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고서 봤지 공부 못하니까. 나도 봤어요. 그 산수가 어렵더라고요 산수가. 옛날에 산수가. 응? 수학이 어려워. 그 뭐 농사 지은 사람이 뭐 학원도 없지 뭐 선생도 뭐 그렇게 잘 안 가르쳐줘 옛날 선생은. 응? 짝대고 두드려맞이 모르면 그렇게 장고서를 팔아요 서점에서. 그때 장고서 종이가요 아주 요즘 휴지 나쁘겠지 그런 종이 인쇄해가지고 잘 보지도 않아. 그래도 그걸 사놓고 이제 시험 칠 때 장고서 펴놓고 컨닝 아니 컨닝 이게 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 만나면 또 두드려맞고 그래 공부했어요. 그 장고서야. 머리 좋은 애들은 장고서 필요 없어. 다 아니까. 이 하늘 공부는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원본인데 공부하는 제목인데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는 도와주는 참고서란 말이요. 그게 예표종은 이걸 몰라야 돼요. 알면 큰일 나. 왜? 참고서는 열매 맺을 때 시험 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이 나올 때 참고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예언서 16권을 다 먹으면요 순이 안 될 수가 없어. 응? 여러분 병아리 새끼 키우면요 못 쉬지만요 큰 닭대 가만히 두면 그럼 지 알 놓는다고요. 응? 요즘 삼계탕은 큰 닭이요 새끼 닭이요. 아이고 요런 걸 부끄러워 불쌍해서 어디 잡아요. 이걸 병아리 새끼 3개월 됐겠나 3개월. 그게 또 뭐 보신탕 뭐 그 뭐 보신도 안 될 것 같아. 뭐 조금 먹었는 게 뭐 보신 되겠어요? 큰 닭을 사다 삶으면 보신 되지. 근데 우리 영계 세계에서도 영이 중생, 장성, 성결, 역사거든요. 지금 장성 단계 왔어요. 역사는 5개월이고 그 예수 천국 복음을 뿌려서 2000년 동안 그래서 풀밭에 싹이 났어. 근데 서리가 내리면 죽어. 2000년 죽었어. 근데 마지막 때는 늦은 빌 주니까요. 이게 힘을 받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이요. 자, 본문에 가서요.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이 숯불이 말씀의 불이요 계시록 11장에는 입에 불이 나가잖아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며 이 성읍은 예루살렘 지금은 세계교회야 예, 예루살렘의 계획이 됐거든요 흩는다는 것은 성교하라 그 말씀을 던져버리라 이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아 말씀 먹어라 그것이에요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에스겔이가 종말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은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래 하나님은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녀요 10편 104편이겠죠 하나님은 자가용의 구름이야 예? 그 예수님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구름이 가려졌잖아 올 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늘 본부숙회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갔다 왔죠 셋째 하늘에 너무너무 좋고 이걸 말로 형용을 못해 그래서 무익하나마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정신이 없더라 그러나 너희는 무익하지만은 내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분 자기를 두고 14년 전에 갔는데 참 무던하다 14년 동안 입을 다물겠다가 바울 입을 열었다 막 여러분 같으면 어젯밤에 보좌 같으면 오늘 당장 막 핸드폰에 갔다 왔다고 막 하겠지요 급해가지고 그 바울은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참았어 사실은 보좌에 갔다 오는 거요 이 땅에 사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겁만 먹지 예? 그 은혜 세계는 그런 것이 은혜 세계예요. 내가 깨달은 거 옆에 사람 못 깨달아요. 예? 깨달으면 오히려 놀라가 자빠져 버려. 그렇게 5개월 되면 알게 되지만은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사람이 죽어버려요 보면은 그래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그러면 이 땅의 책임자는 누구요? 가는 베옷 제사장 옷이요 예? 하나님 종은 구름 배가 아니고 가는 배옷을 입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복인 옷인데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 에스겔서가 하늘 본부에서 왔어요. 내 생물 바퀴 그룹에 있는 불 같은 말씀을 에스겔이 보고 듣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게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룹들이 에스겔에게 그 자기 속에 있는 불을 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시드기야 왜 안 들어 듣기 싫대 예? 왜 안 듣느냐 말이 아니래 하나님 본부의 뜻이 이 땅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렇게 이들이 듣곤 하는 말이 한 장 넘겨서 12장 보세요. 자, 12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면요. 자 에스겔이가 보좌에 불을 던졌더니 백성들이 시끄럽다 듣기 싫다 안 듣는다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응용이 없어 속담이야 속담이 뭐야 속된 말 예? 풍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잡혀가면서 그래도 속담할까
잡으러 온다 했는데 잡혀가면서도 이거 거짓말이야. 현재 포송돼서 끌려가면서도 이거 거짓말이야. 그걸 가르쳤어요? 실진데 실지 상황인데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은 뭡니까? 동방역상 그다 속담이요. 북방할란 그 공갈이요. 전쟁 없어. 우리 구원 다 받아놨어. 주님 오면 군타 간대. 그게 장로교 교리거든요. 그런 게 성경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증거 맞추고 그렇게 했지. 그냥 오라 했어요? 그 계시록 모르면요. 헛된 걸 믿어요. 잘못된 것을. 거짓말을 믿어요. 성경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듣지도 않고 에스겔이가 받으러 온다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속담이요. 안 온다고. 그 이게 끌려갈 때도 그게 속담이요. 진짜요. 진짜잖아. 우리나라는 전쟁이 난 지가 40년 됐어요. 몇 년도 전쟁 났어요? 그렇지. 75년도 오히려가 우리 이겼어요. 100마리 두 번 찍인 거요. 그런데도 아직 전쟁 안 났다는 거야. 이게 말씀 안 믿어. 속담이요? 그러면 아수르가 망했지요? 히스기야 14년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원치도 않는데 야, 징조 받아 먹어. 징조요? 금년에 스스로 난 거 먹어. 히스기야 14년, 75년도, 76년도 또 거기서 난 거 또 먹어. 77년도 3년 또 먹고 그 다음에 4년 때는 아주 포도나무 심어 먹고 다 먹어. 그래서 지금 40년 왔다니까요. 이게 뭔데? 징조요. 원수 없이 징조. 아수르 망할 징조, 풍년, 아람 에브라임 망할 징조는 천의 잉태, 히스기야 병들어 죽어. 그래서 15년 다를 수 있게 징조 시계바늘이 반대로 돌아가서 10도가 돌아갔죠. 이 이사에서는 징조가 네 가지 있어요. 이사의 집에 아들 둘 태어나 큰아들 둘째 아들 7장 8장에서 이게 핵심이요. 그런데 불태자는 안 믿어져요. 전쟁 끝났어요. 유다 승리했어요. 장식 49장 역사 왔어요. 유다는 원수 보고 잡았지 유다는 잡아갈 사람 없어요. 우리 제단은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는 도장을 가졌잖아. 머리돌 다림줄 예? 그거 믿으면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마귀들은 막 집중 공격해. 이단이라고. 미혹이라고. 성경은 아니야. 예수가 진리죠? 근데 그때 믿는 사람이 12명 밖에 없어. 12명. 제자들. 120문도. 예수가 부활하고도요. 400문도에게 나타나. 500문도. 찾아봐요. 고전 15장.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120명만 믿지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바울이 부활 예수 만나고 편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3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 안 믿어. 예수가 죄 짓고 죽었지 성경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도 에스겔 9장대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 대표가 목통창에 왔어. 성경대로요. 근데 안 믿어. 왜요? 흑암에 강해가지고. 흑암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못 믿어요. 믿으시지 않아. 믿음이 안 가. 여보, 이 컵 속에 뭐 들었어요? 금이 들었어요? 오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안 보이잖아. 그 상식적으로, 이건 물이야. 아마 금은 아니지. 금을 못 마시지. 그와 같이 성경은 비밀이요. 알려주면 안다고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나지요? 무덤에 나왔죠? 무덤에 살아났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가 누구요? 베드로.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구름 타게 가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몇 번? 11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몇 명 모였죠? 행전 1장 보니까 120명쯤 모였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부활 예수 보고도 안 믿어죠. 이게 인간이요? 짐승이요? 예? 그럼 재림 예수 안 믿는 건 짐승이야.
그게 남방 짐승, 북방 짐승하고 많은 거예요. 그게 이사야 30장에 이스라엘아, 너 애굽은 짐승인데 가지 마. 그걸 갔다고 시드기야 가요. 애굽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움 안 받고 그렇게 눈안이 빠졌지. 자, 500의 문도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바울 7회에 제리 부활여서 본 사람이 많은데 아직 안 죽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나는 십자가도로 안 믿어. 부활여서 보고도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이 뭐요? 열 달이 안 돼서 여덟 달만 나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 부족.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얼마나 겸손해요. 왜? 자기 과거에 예수 제자를 죽였거든. 스데반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율법 때문에. 율법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더 좋은 법이 있는 것이 자유율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줄로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의 사울인데 이제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요. 여러분 작아요 커요? 지령이 새끼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그게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율법에 있던 바울이 사울이가 예수께로 와가지고 예수를 지나는데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성령 받을 때는 120명밖에 없더라. 그게 예수를 봐도요 못 믿어요. 세일교회 와도요 못 믿어요. 택한 자만 믿게 돼요. 그게 에스겔 여기 이제 9장 10장에서 여섯 사람이 나온다 나왔어요. 자, 잘 봐요. 세매장막 하나님이 세매장막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도 세매장 아브라함 할례도 율법도 세매장막 예수도 세매장막 아시아 서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했어요. 그 종말의 동방 역사가 이제 예언대로 5대 강국이나 5대 강국이에요. 자, 이 세계는 땅 뺏기 전쟁인데 힘센 나라들이 서로 손잡고 연합국 동맹국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 1차 전쟁은 1914년도 일어났다가 한 3천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살상했어요. 2차 대전은 1938년도 일어나서 45년도 8월 15일에 종말이 왔어요. 일본이 항복했어. 천황이 무조건 항복이다. 그런데 동맹국은 일본이거든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연합국은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영국 연합국이요. 연합국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큰 배후에다가 천황을 불어놓고 야 항복, 야 절에 항복서 써. 썼어요. 그게 45년 8월 15일. 그래서 전쟁 후 70년이 금년이요. 그 미국 소련에서도 기념해 우리가 2차 전쟁 이겼다. 승전국이다. 미국도 해요. 그래 김정은이가 소련 가잖아요. 초청받고. 근데 간다 했는데 안 간다 해도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힘 자랑하는 거죠. 그 성경은 그게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유다가 하나님 노를 받을 때부터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1장에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몇 년 만에 70이 되었나이다. 16절에 여호와가 돌아왔어. 그런데 목줄을 쳐. 그 목줄이 에스겔 9장에 목줄을 가진 사람이 인치는 것이 학계에서 수르바벨이요. 따라서 잘나서나 못나서나 수르바벨 수르바벨이야. 똥통에 집어넣어도 수르바벨이야. 여러분 금반지를 똥통 빠져서 그 버려야 되지? 나 알려줘. 내가 같이 건져갈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육군 하사가 여잔데 그때 시계가 귀했어요. 좋은 시계 샀는데 하잔에 가서 어떻게 잘못하다 이거 만져보다가 떨어뜨려서 똥통 빠졌어. 건질까 안 건질까?
그 자기는 못하니까 남자한테 가서 여보 봐. 나 시계 빠졌는데 그게 짝대기를 건져가지고 물에 씻어서 차고 다니더라고요. 당연하지. 시계는 빠져도 시계고 안 빠져도 시계야. 그럼 수르바벨 목동청 사람은 고난에 풀먹어도 수르바벨이야. 구정무수가 빠져도 수르바벨이야. 근데 이 세상은 마귀 집이니까 우리가 살 집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그런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 갈 거요. 같이 붙어 살 거요. 그 음녀야 그러면 예수께 갈 사람이 이 땅에 붙어 사람은 짐승 탄 음녀라고 계시는 몇 장이요? 17장이죠. 17장. 자, 10장. 에스겔 10장 4절에 5절에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읽었지요? 6절 하나님이 가능되어 두 분 자에게 명하시기를 딱 한 사람 대표 이사야 19장에는 중앙계단 한 구원자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어 두분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예? 그렇게 그룹이 불을 취해서 한 여기 목통창 사람 주님께 가지고 나가더라. 9절 내가 보니 에세겔이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 네 개죠.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니 그렇게 그룹이 네 개니까 바퀴가 네 개야. 그 네 생물체거든. 얼굴이 송아지 같다, 사자 같다, 독수리 같다, 사람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단체요. 연합이요.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후퇴가 없어요. 전진, 좌회전, 우회전도 없어요. 직진, 하나님 말씀은 직진.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애굽을 돌아봐서 뒤로 또 사방을 보니까 자기들은 만날 만나 먹는데 다른 나라는 고기도 먹고 뭐 쌀밥도 먹거든. 그렇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만나가 예수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고는 못 살아. 고기도 먹어야 돼. 그래서 새시대 못 가요. 예수만 믿어야 가요. 자,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12절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세계를 에세겔이 보는데 내 생물체 눈이 한 개가 아니고 눈이 가득해. 여러분 잠자리 눈 봤어요? 잠자리 눈 몇 개 될까? 못 봤네. 봤어요. 아, 그 몇 개요? 수도 없이 많어. 잠자리 대가리가 다 눈이라. 응? 카멜리온은 눈이 두 개인데니 눈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양쪽이다. 여러분 눈은 이러면 두 개 따라오죠? 그럼 하나만 따라해봐. 못 따라와. 근데 동물들은 눈이 많아야 몸을 보호해. 저기 오면은 도망가야 되거든. 그 눈이 막. 여러분은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응? 육신의 눈이. 근데 하나님의 생물의 눈은 가득해. 수만 개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소련도 보고, 여러분 마음속도 보고, 응?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 지하실 암실이라도 신의 눈, 하나님 눈은 번개 같아서 비 오다 천둥 번개 치면 지하실도 빛이 들어오죠. 퍼뜩 들어. 아, 우리 대방도 계실 때요. 교역자들이 그 여인 속에 방어도 있었거든. 역산한다고. 응? 오히려 모여가지고 시골 안 가고 거기서 네 사람이 방 네 개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방에 벼락 불 떠졌어요. 그때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성경이 탔어요. 벼락 맞고. 그래서 벼락 맞고 갔잖아. 그 사람이.
케이모 전도사인데, 응? 그 거기 있는 집사가 우리 교회 왔잖아. 응? 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설교하다 자빠졌어요. 나 그 사람 처음 봤네. 설교하다가 자빠져서 못 일어나.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할게요. 머리가 깨진 것 같아. 아, 너는 틀렸다. 그래서 배낭 맞고 성기에 탔어. 그 사람이 K모 전도사야. 지금 살아있어. 내보다 나이가 두 살 적어. 저기 잠실 쪽에 있어. 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때 초막절 설계 집회했거든. 초막절. 초막절 안 믿어 갔어. 그 나만 남았다고요. 예? 그 아무나 못 믿어요. 하늘 본부의 이 계시를 에세겔 봤지만은 에세겔은 받아놓고 죽었어. 그 이 사실이 여섯 명이 나오는 것이 언제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아까 말을 덜 했는데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난 것이 1945년 8월 15일 날이요. 지금 금년이 70년이요. 예? 그런데 그때 상비사국의 유엔이 창설했거든. 10월 24일 날 유엔 평화공존 유엔 단체가 결성됐는데 그때 다섯 나라요. 힘센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다섯 나라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땅도 크고 그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은 뭐냐 그 부분에서 무슨 회의할 때 한 나라도 아니요 하면 통과 못해.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다섯 나라인데 1949년도 4월 22일 날 이내자가 월남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런데 12월 달에 자유중국이 대만으로 축출돼 장개세이가 쫓겨났어. 머태토이한테. 사돈지가인데 원수가 집안 식구요. 그 쫓겨나 그렇게 다섯 나라에서 중국이 빠져서 이게 내 나라야. 그런데 58년도 이 목사님이 계시록을 봤는데 내 천사는 4대 강국이요 했거든. 그 중국이 빠져야 계시록이 해석이 오는 거예요. 예?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이 세매장박인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해석받아서 설교했는데 중공에서 상임위원회를 뺏겼으니까 유엔에다가 신청을 해. 우리도 끼워주세요. 우리 자유중국에 갔으니까 우리 중공인데 우리는 공산당이고 자유국 자본주의니까 조금 조금 다르지 뭐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 유엔에서 미국에서 아니야 이건 살인 국가야. 동족끼리 잡아먹고 응? 8천만 명을 죽였어 못했던 애가. 응? 스탈린은 5천만 명을 죽였어 자기 민족들을 나팔 네 개에. 중공은 8천만 죽였어. 그 1억 3천이잖아요. 그들이 공산당 칼날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안 된다 이게. 근데 71년도 10월 1일 날 유엔에서 중공을 받아줬어요. 그게 네 개인데 또 다섯 개 됐어. 알았어요? 그 내가 간증이요, 이거는요. 그 신문 보고, 목사님 보세요. 중공이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 다섯 천사가 됐으니까요. 목사님 받은 계시록이 뭐가 좀 이제 설교 못합니다, 이제. 계속 실장 설교할 때, 내 천사는 사대강국 유엔에 거북하면 교인들이 그 지금 다섯 개인데 하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답이 뭔가.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답은 네가 풀 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고 네가 안수하면 걔가 풀 거야. 그래서 80, 70년 8월 7일 세상 떠났었어요. 답도 안 주고. 그런데 74년도 구의사 재단 넣을 때 다섯 성임이 다섯 사람이야 지금. 에스겔 9장에 이사 19장에 다섯 성읍이 5대 강국이요. 그거 풀렸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해자에게 종합계단 건축을 할 때는 이사 19장 19절만 줬어요. 18절 안 줬어요. 주면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해당된 것만 준다예요. 그 이 목사님은 다섯 성읍 먼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마보니까 다섯 강국이야. 그래서 예표는 네 성읍 네 천사, 수는 다섯 천사. 그래서 중국은 망했다가 또 일어났다 또 망한 것이 이사 7장, 9장에, 8장에 이사 둘째들 태어나면은 아람이 아수르가 잡아가 아빠하기 전에 그게 74년 구의사에서 75년 5.15에 유다가 이겼다. 2차 승리다 그 말이요. 그럼 이 목사님 10년 전에
65년도 5.15는 뭐냐? 순회 예표다, 이 말이요. 그 예표가 가면은 순이 뒤에 따라가야 돼. 그럼 예표를 공격하던 마귀가 순은 가만히 둘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대접할까? 또 공격할까? 똑같어. 예표는 뭐냐? 사진, 사진. 그 사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에요. 그걸 몰라 사람,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은 그 뒤 따라갈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지요. 모세가 왜 자기 백성에 버림당했어요? 장가를 갔어. 80살에. 예? 민수기 12장에. 그래서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늙어빠진 게 있어. 장가 가가지고. 장가도 또 구수여자는가? 구수여자 깜둥이한테 갔어. 항인종이. 예? 내가 검둥이한테 장가 가면 좀 감아둘까요? 쫓아낼까요? 당장 못 늙을 때 쫓아내야지. 네? 안 쫓아내? 쫓아내. 이 목사도 왜 수도원에서 버림만 자라요? 스가랴 3장 때문에. 사람들이 다 틀렸다. 말세종은 죄를 지면 안 돼. 까불지 마. 예수밖에 다 죄인이야. 성경도 몰라. 그 내가 거기서 변론했다니까요. 모든 세일교회에서 이 목사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트랜지스터스 보내서요. 그게 괜찮다. 미가 7장이다. 스가랴 3장이 해도 답이 없어요. 그 죽을 사람은 딱 걸리면 못 남아. 여러분, 산에 껑 토끼 잡을 때 창에로 창에. 창에 딱 빠지면 못 빠져나와. 접혀서 마귀는 창에야. 그 시험에 빠지고 그러냐. 아담같이. 법을 모르면 빠져. 법을 모르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알면 안 먹어. 그걸 무시한 거예요. 먹어도 괜찮겠지. 그 성경을 마음대로 막 밟고 가도 괜찮겠지. 그렇잖아. 이 법이에요. 법을 지켜야 돼요. 끝났어요? 아직 덜 읽었는데? 가만 있어봐. 몇 절까지 했지? 눈이 가득하더라. 그 나머지 내려합시다. 하든 하나님 내 생물체 눈이 한 개요, 두 개요. 가득하더라. 그게 우리 속을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진실이 되죠? 성신 받으면은 성신의 사람이 양심을 세우고 양심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그 망신당해도 성경 그렇다면 가는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 성신은 성경 이루는 진리요. 성령도 진리고 예수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요. 진리는 자유를 줘요. 비진리는 억압을 줘요. 답답하지요? 비진리야. 앞에 안 보이지요? 비진리야. 캄캄하지요? 흑암이에요. 근데 택한 사람은 다 보여. 세상이 다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고난이 와도 괜찮아. 왜? 이미 다림줄 잡았기 때문에. 성간 잘 불러 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을 해놓고 다림줄 급하면 버리고 잡지도 않고. 그만 쳐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보좌에서 강생하셨나이다. 야곱의 집에 왕국 건설하셨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친히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 초막길에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순종자는 세시대로 거역하는 자는 아마겟돈 불바다로 보내서 공의의 심판하시고 창조 목적을 주님이 직접 이루시나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죄값도 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시온산 정부의 열매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성경도 따라가는 고난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바친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